키움 히어로즈가 에디슨 러셀을 영입한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직전에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20대 선수가 한국행을 택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러셀은 메이저 올스타 경험까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선수들 중에 올스타에 출전한 선수가 더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KBO에서 뛴 외국인 선수들 중에 좋은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투수 쪽에서 메이저리그 커리어 원탑 선수는 2008년 기아에서 뛰었던 호세 리마입니다. 호세 리마가 메이저에서 거둔 승수는 무려 89승입니다. 특히 1998년 16승, 1999년 21승을 따냈습니다. 역대 KBO를 통틀어도 메이저리그 20승 투수는 리마뿐입니다. 1999년에는 사이영상 투표 4위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리마의 통산 팬그래프 WAR은 10.4에 달합니다. 그런데 팬그래프 WAR이 10이 넘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2012년 SK에 입단한 데이브 부시입니다. 부시는 통산 187경기 선발 등판에 1100이닝을 넘게 던졌습니다. 2년 연속 10승을 하기도 했고 시즌 200이닝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꾸준한 기록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등판으로만 100이닝을 넘긴 선수도 있습니다. 2012년 두산에 입단한 스캇 프록터입니다. 프록터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166경기에 뛰었습니다. 두 시즌 동안 던진 이닝이 188이닝이었죠. 당시 양키스 조토레 감독의 혹사의 희생자였습니다. 2006년에는 102이닝 26홀드로 활약하기는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 알렉시 오간도는 KBO 입단 직전 두 해 동안 불펜으로 100경기를 뛰었습니다. 2011년에는 선발 풀타임으로 13승을 찍은 경험도 있었죠. NC 제프 맨심 역시 KBO 입단 직전 두 해 동안 불펜으로 85경기를 뛰었습니다. 2015년에는 클리블랜드에서 32경기 평균자책점 0.92를 찍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서 뛰었던 데니 바티스타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6경기를 뛰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 퍼펙트를 기록한 적 있는 필립 펌버도 있었죠. 타자 쪽 가장 최근의 선수로는 2018년 두산의 스캇 반슬라이크가 있었습니다. 류현진의 다저스 활약으로 한국 팬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선수인데 받았던 기대에 비하면 사실 메이저리그 커리어 자체는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았죠. 정말 류현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산 355경기 29홈런 타율 2할 4푼 1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돌리면 2014년 두산의 호르헤 칸투, 2016년 한화의 윌린 로사리오가 있습니다. 칸투는 메이저리그 통산 104홈런을 쳤습니다. 통산 타율도 2할 7푼 1리로 나쁘지 않고 팬그래프 WAR도 2.7로 괜찮습니다. 다만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메이저에서는 기회가 없었죠. 로사리오는 2012년 콜로라도에서 28홈런, 장타율 5할 3푼을 친 1989년생의 비교적 젊은 포수입니다. 파워 자체는 2년간 49홈런을 칠 정도로 좋은데 변화구 대처가 나빠서 출루율이 낮은 데다가 수비에서 활용도가 마이너스라서 타격 부진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메이저에서의 활약은 수준급인데 한국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역대급으로 남은 타자들도 있습니다. 2014년 SK의 루크 스캇은 입단할 때부터 메이저리그 통산 135홈런 타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팬그래프 WAR도 11.4로 수준급이었죠. 바로 직전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300타수 가까이를 쳤던 현역 메이저리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반복되는 부상에다가 이만수 감독과 말싸움을 좀 크게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팀 분위기까지 저해하고 미국으로 떠났죠. 2군 팀이 있는 이천으로 가랬더니 인천으로 가서 비행기를 탔던 LG의 제임스 로니도 메이저리그 통산 108홈런의 수준급 타자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저스에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치기도 했습니다. 주루사 당하고 들어와서 카메라에다가 세레머니 하다가 김성근한테 걸렸던 한화의 나이저 모건도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상급이었습니다. 2009년에 풀타임 타율 3할 42도루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통산 120도루에 팬그래프 WAR이 11.1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은 미국 커리어와 KBO 커리어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예시가 됐습니다. 더 과거로 가도 의외로 메이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롯데의 펠릭스 호세는 메이저리그 올스타로 뛴 적도 있습니다. 팬그래프 WAR이 통산 7.1로 꽤 높습니다. 요즘 팬들은 이름을 접하기도 어려운 2004년 삼성의 트로이 오리어리도 팬그래프 WAR이 8.1에 통산 메이저리그 홈런이 127개나 됩니다.
그러나 태엽에다가 훈련 불참까지 최악을 찍으면서 63경기만 뛰고 방출당했습니다. 또 2001년에 삼성이 데려온 카를로스 바에르가도 메이저리그 경력이 좋습니다. 통산 1630경기에 홈런 134개, 타율 2할 9푼 1리, 펜그래프 WAR 15.7입니다. 1992년과 1993년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20홈런에 풀타임 3할 타자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클리블랜드 명예의 전당에도 선택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37경기 타율 2할 7푼 5리로 아쉬운 기록만 남겼습니다. 2003년 LG의 알 마틴이라는 선수도 현역 메이저리거였습니다. 통산 1232경기 132홈런, 펜그래프 WAR 7.5로 준주전급 선수였죠. LG 합류 직전 해에도 100경기를 뛰었습니다. 1999년에는 20-20을 찍기도 했죠. KBO에서는 한 시즌 타율 2할 9푼 1리 9홈런으로 애매하게 활약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KBO 외국인 타자의 역사에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타자들의 커리어를 다 합쳐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2000년에 삼성에서 뛰었던 훌리오 프랑코입니다. 훌리오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통산 2527경기 2586안타, 173홈런 281도루, 타율 2할 9푼 8리, 펜그래프 WAR 42.0이라는 듣기만 해도 화려한 기록들을 남긴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신인왕 투표 2위에 1991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도 차지했고 1993년에는 텍사스 역대 최다 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선수에 의해 갈아치워지기는 합니다. 메이저리그 파업 때문에 일본에서도 잠깐 뛰었던 프랑코는 2000년에 삼성에 입단합니다. 132경기 타율 3할 2푼 7리, 22홈런 110타점이라는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홈런 개수가 명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프랑코는 기자들을 불러서 팀에 이승엽, 김기태 같은 홈런 타자가 많으니 홈런을 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며칠 뒤에 한 경기 3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2001년에 미국으로 돌아간 프랑코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기반으로 2007년까지 메이저리그 선수로 뜁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48세였습니다. 2014년에는 독립리그에서 56세 나이로 선수 겸 코치로 뛰기도 했고 현재는 롯데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좋았던 KBO 외국인 선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름값대로 활약한 선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실력이 모자랐다기보다 한국 리그를 저평가해서 태업과 자기관리 부족을 일삼은 것 때문이었죠. 과연 8월이면 한국 무대에서 뛸 러셀 선수는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